하나님은 한 분이야 여러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저녁에는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까지도 만드셨어요. He made the stars. 네. 예. 내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시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풀들이 나게 하셨어요. 풀. 풀들이 땅에서 올라오더니 떠들지 마라. 거기에 이파랑이가 생기는 거야. 이파랑이가 그러더니 얼마 있다서 뭐가 하나가 탁 봉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노란 꽃, 빨간 꽃, 보라색 꽃, 파란 꽃, 여러 가지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조용히 떠들지 말고 하늘에 야 이거 좀 한번 잘 봐라. 내가 제대로 찍히고 있나 잘 봐. 잘 찍혀? 네 잘 찍혀요. 그래 됐어 여기 봐. 하늘에 야 이게 뭘까? 하나님이 주둥아리를 삐죽한 새를 만드셨습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몰라요. 이 정도는 보통이지. 이 애니멀을 만들었어. 애니멀. 이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이 예쁜 동물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네, 그렇죠. 예쁜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만드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를 만들고 하와 혹은 이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짐승들과는 달리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 호랭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랭이는 본능이야. 본능. 그럼 굶어 죽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람은 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딱 표현하는 한마디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살지 않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제가 참 사랑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동생이 형 나 과자 나 먹을 거야 하고 하나 좀 집어먹었더니 그 사랑이야 아니면 마귀의 마음이야? 마귀의 마음이야. 그리고 또 엄마가 돈 안 주니까 몰래 엄마 주머니 속에서 돈을 훔쳐서 가지고 가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돈이 어디 갔지? 아,
야, 너 돈 못 봤어? 나 몰라요. 거짓말이야. 그 사랑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마음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오세요. 오세요. 이따가 풍선 하나 줄 테니까. 꼭 잡아, 꼭 잡아. 예, 접속.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꽉! 옳지. 꽉! 이제 봐도 돼. 이제 봐. 오케이. 아, 그래. 들어가 계세요. 사람은 이상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뱀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졸리기만 하고 나쁜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서 맨날 나가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오늘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돼.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뭐해. 이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야. 근데 이상하게 인동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어머, 정말? 먹어도 돼? 그럼.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지 않니? 응. 정말일까?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다음부터 이 마귀처럼 이 뱀처럼 구불구불해지고 시커매지고 이 잘못된 마음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야. 저 북한 땅이 그래. 북한 땅 얼마나 못된 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끌어다가 막 강제 수용소를 끌고 가고. 야, 무섭잖아요. 에? 자, 이리 와요. 근데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도망이 가지고 있어. 너 가진 거 다 내놔. 싫어. 내놔. 싫다고. 좋게 말할 때 내놓아.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아, 그때는 사람들이 이 흉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놔, 내놓으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여기 있어요. 돈을 내놓는 거야. 가진 거 다 내놔. 여기 있어. 또 없어? 없는데 이거 진짜. 더 내놔. 내 밑줄이 벗어.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가진 걸 다 뺏는 거야. 그 서로들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야. 야,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야, 저놈들한테 뺏기지 않으려면은 우리들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저놈들이 칼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총을 만들까? 하지만 그때 기술로는 총을 만들 기술이 안 됐어. 그때 기술로는. 그러니까 야, 총은 우리가 못 만들고 그렇지. 그래서 멀리서 적들을
쏴서 죽이는 무서운 화살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비죽하는 화살을 만들어서, 야, 지난번에 전원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활을 들고 쳐들어 가자. 그래가지고 활을 가지고 와서, 이야! 아, 그렇죠. 네,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예, 칼을 만들어서 쏘고, 칼을 만들어서 죽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의 법칙, 또 마귀의 속성, 마귀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왜 종교적인 그런 존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종교적인 마음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우상이야, 우상. 우상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를 우상으로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서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다 만들어.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는 거야. 어, 좋아. 이렇게들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어? 지옥에 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죽은 다음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싫다, 싫다. 우리는 못 믿겠다. 회개해라. 못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못 회개해라. 회개, 회개. 안 해, 안 해.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꾸 찬소리하니까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게 3년째가 되는 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야. 저 찬소리 많이 하는 예수라는 자를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걸 끝났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안 생겨.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누가 알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얘들아,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세상에 다니며 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동수교회, 서수교회, 남수교회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많아요, 백방 많아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주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행기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가려면 걸어가요? 수영해서 가요? 비행기만 타면 12시간입니다. 비행기만 타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얼굴에는 예수님 믿다가 도중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안 다닐래 그러면서 그냥 떨어져. 뭐? 또 어떤 애는 나이가 60살이 됐을 때 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지겨워 또 떨어져. 또 어떤 어린이는 65세가 됐을 때 아 관절염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또 떨어져. 또 어떤 애들은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에휴 돈이 최고지 무슨 교회야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또 떨어져.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다녀야 돼. 이번 여름 학교 때만 잘 다니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아야지, 모레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다녀서는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만 천국으로 골인하게 되는 거야.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네.